쥬라기 공원은 어떻게 세상을 멸망시켰나? 줄거리 알려줌. 이번 시간은 쥬라기 공원 세계관 정리편입니다. 1525년 스페인 출신 왕의사 디에고 페르난데스가 구름섬이란 뜻의 이슬라 누블라를 발견합니다. 바로 이곳이 쥬라기 공원 1편 과 쥬라기 월드 1편 그리고 쥬라기 월드 2편의 배경지이죠. 비슷한 시기 일명 죽음의 오도라 불리는 열도 지역도 발견되었는데요. 이 다산 열도 중 이슬라 소르나 섬이 쥬라기 공원 2편 과 쥬라기 공원 3편의 배경지가 됩니다. 1913년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존 해먼드가 태어납니다. 존 해먼드는 젊은 시절 영국 페티코트 레인에서 기계장치로 눈속임을 하는 벼룩 서커스를 기획해 큰 부를 쌓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언젠가는 아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진짜로 체험시켜주겠다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1969년 존 해먼드가 케냐 나이로비에서 애니멀 킹덤이라는 동물원을 개장하고 그곳에서 로버트 멀둔이라는 사냥꾼을 안전관리인으로 고용합니다. 1975년 존 해먼드가 자선사업가 벤자민 로그드와 함께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서 생명공학기업 인젠을 설립합니다. 1981년경 인젠이 호박에 갇힌 모기로부터 멸종된 동물의 DNA를 추출해내는 방법을 개발해내면서 존 해먼드는 본격적으로 쥬라기 공원의 밑그림을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1982년 인젠이 코스타리카 정부로부터 이슬라 소르나를 99년 동안 임대한 후 그곳에 공룡을 생산하고 키울 수 있는 시설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때 헨리 우 박사가 공룡 DNA의 염기 서열 중 복원하지 못한 부분을 개구리 DNA로 결합하는 방법을 제안하는데요. 이를 통해 헨리 우 박사는 인젠의 수석 유전학자 자리에 오릅니다. 1983년 미국 본토에 건설될 첫 번째 쥬라기 공원인 쥬라기 공원 샌디에이고가 비밀리에 착공을 시작합니다. 1984년 존 해먼드와 벤자민 로그드가 로그드 저택 지하 연구실에서 공룡과 개구리 유전자의 합성에 성공합니다. 1985년 쥬라기 공원을 더 크게 짓고 싶었던 존 해먼드는 쥬라기 공원 샌디에이고의 건설 중단을 결정한 후 죽음의 오도 중 4개의 섬을 코스타리카 정부로부터 99년간 임대합니다. 1986년 이슬라 소르나 섬의 비구역에서 헨리 우 박사가 첫 번째 공룡 시리즈인 벨로시랩터와 트리케라톱스를 성공적으로 생산합니다. 1988년 쥬라기 공원이 이슬라 누블라에서 건설되는 동안 티라노사우루스가 비구역에서 태어납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다음 해 이슬라 누블라로 이송됐죠. 1992년 고도로 지능화된 벨로시랩터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헨리 우 박사가 알아냅니다. 같은 해 인도 통신 재벌 마스라니 글로벌의 창업자 산자이 마스라니가 세상을 떠나고 아들 사이먼 마스라니가 회사 경영권을 승계받습니다. 1993년 6월 첫째 주 벨로시랩터를 이송 중 벨로시랩터에 의해 작업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쥬라기 공원 투자자들은 외부 조사팀의 정밀 안전진단 통과 전까지는 공원을 개장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1993년 6월 7일 해먼드가 앨런 그랜트와 엘리 세들러 박사를 만나 공룡 화석 발굴을 위한 자금 후원을 약속하고 외부 조사팀의 멤버로 두 사람을 쥬라기 공원에 초대합니다. 1993년 6월 8일 쥬라기 공원의 메인 시스템 담당 프로그래머인 데니스 네드리가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인젠의 경쟁사였던 바이오신의 루이스 도지슨에게 돈으로 매수되어 공룡 수정란을 훔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1993년 6월 11일 외부 조사팀으로 선정된 고생물학자 앨런과 엘리, 혼돈 이론학자 이안 말콤, 해먼드의 손자 팀 머피와 손녀 렉스 머피, 그리고 투자자 대표단의 도널드 제나루 변호사가 쥬라기 공원을 방문하여 투어 겸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날 밤 태풍 때문에 필수 인력을 제외한 모든 인력이 공원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이를 틈타 네드리가 공원 내 보안 시스템의 전원을 차단한 후 공룡 수정란을 훔쳐내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공룡들이 사육장에서 풀려나게 되면서 네드리는 도주 중 딜포로사우루스에게 사망하고 외부 조사팀 멤버 제나로 변호사는 티렉스의 습격에 사망하게 됩니다. 1993년 6월 12일 훈련한 벨로시랩터의 공격으로 쥬라기 공원의 안전관리 책임자 로버트 멀둔과 시설 담당 메인 프로그래머 레이 아놀드가 사망합니다. 이후 살아남은 외부 조사팀 멤버들과 존 해먼드가 구출되어 이슬라 누블라를 떠나게 됩니다. 1993년 11월 인젠은 이슬라 누블라와 이슬라 소르나의 폐쇄 및 정리 작업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허리케인 클라리사로 인해 이슬라 소르나의 비구역이 파괴되면서 이곳의 공룡들이 풀려나 이후 자체적인 공룡 생태계가 구축됩니다. 1995년 이안 말콤 박사가 이슬라 누블라에서 벌어진 1994년 사건을 폭로하는 언론 인터뷰를 합니다. 하지만 인제는 언론 플레이를 통해 말콤의 이야기를 미친 과학자의 헛소리로 만들죠. 그 결과 말콤은 교수직에서 잘리고 사회적으로 웃음거리가 되어버립니다. 한편 인젠의 헨리 우 박사는 속칭 하이브리드 공룡 개발을 위한 연구를 시작합니다. 비슷한 시기 벤자민 로그드가 죽은 딸의 복제인간을 만들길 원하자 인간 복제를 반대했던 존 해먼드는 벤자민 로그드와 결별합니다.
1996년 12월, 크루즈 여행 중이던 영국인들이 우연히 이슬라 소르나에 정박했다가 그곳에 있던 콤프소그나트 스무리에게 공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한편 이 무렵 인젠의 새 회장 자리에 존 해먼드의 조카인 피터 러들로우가 취임합니다. 러들로우 회장은 1993년 주라기 공원 사건의 후유증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던 인젠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존 해먼드가 중단시켰던 샌디에이고 주라기 공원 건립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이슬라 소르나 섬의 비구역에 포획팀을 꾸려 샌디에이고로 공룡들을 이송할 계획을 세웁니다. 1997년, 존 해먼드는 이안 말콤에게 비구역의 존재를 알려주고 이슬라 소르나 섬의 공룡 생태계 보존을 위해 파견될 탐사팀에 합류하여 팀을 이끌어줄 것을 부탁합니다. 이를 수락한 말콤과 탐사팀이 이슬라 소르나 섬에 도착하는 사이 러들로우 회장이 이끄는 사냥팀도 비구역에 도착해 샌디에고로 데려갈 공룡들을 포획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사냥팀의 계획을 알게 된 탐사팀이 포획 방해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러다 공룡들의 습격을 받아 두 팀 모두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후 탐사팀은 장비 담당 요원 에디카를 제외한 모두가 생존해 비구역을 탈출하는 데 성공했지만 사냥팀이 티렉스 한 마리를 배에 태워 샌디에고에 보내는 걸 막는 데는 실패합니다. 그렇게 미국에 도착한 티렉스는 결국 탈출해서 샌디에고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놓고 이 과정에서 러들로우 회장은 새끼 티렉스에게 잡아먹혀 사망하게 됩니다. 1997년 11월 말에서 12월 말, 샌디에고 사건의 여파로 미국 하원은 이른바 유전자 보호법을 통과시킵니다. 이는 인젠이 부활시킨 공룡을 다른 멸종위기 동물들과 동일한 권리를 갖게 하는 법령으로서 인젠이 추가로 다른 선사시대의 동식물을 복제하는 걸 금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존 해먼드는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 샌디에고 사건으로 더 큰 위기에 빠진 인젠을 정리하기 위해 마스라니 글로벌사의 사이먼 마스라니 회장과 M&A 협상을 시작하고 결국 마스라니 글로벌이 인젠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존 해먼드가 84 나이로 사망합니다. 1998년, 마스라니 글로벌사가 코스타리카 정부와 이슬라 누블라 섬일대를 생태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며 유전자 보호법을 충실히 지키고 있음을 홍보합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헨리 우박사를 비롯한 인젠 과학자들에게 이슬라 소르나 섬에서 비밀리에 공룡 복제를 진행시키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죠. 1999년, 마스라니 글로벌이 존 해먼드의 유지를 이어받아 주라기월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는 사실을 대내외에 공표합니다. 그와 동시에 이슬라 누블라와 이슬라 소르나 두 섬에 관한 제한적인 출입권을 UN으로부터 얻어냅니다. 2001년 5월 23일, 익스트림 여행을 즐기던 미국 소년 에릭 커비가 이슬라 소르나에서 불법 관광을 하던 중 실종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2001년 7월 18일부터 20일, 커비 부부는 실종된 아들을 찾기 위해 앨런 그랜트 박사가 포함된 경호팀을 꾸려 이슬라 소르나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스피노사우루스와 벨로시랩터의 습격으로 경호원들이 다수 사망했지만 그때까지 섬에서 홀로 생존 중이던 에릭을 찾아낸 앨런 그랜트와 커비 부부 일행은 엘리 세들러의 도움 덕분에 무사히 미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2002년, 마스라니 글로벌은 이슬라 누블라 섬에 새로운 공원시설인 주라기 월드를 본격적으로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2003년, 마스라니 글로벌의 로비로 유전자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공룡 복제가 다시 합법화됩니다. 2004년, 클레어 디어링이 주라기 월드의 인턴으로 채용됩니다. 이때 주라기 월드의 건설이 마무리되고 이슬라 소르나 섬의 공룡들이 이슬라 누블라 섬으로 옮겨집니다. 2005년 5월 30일, 마침내 주라기 월드가 이슬라 누블라 섬에서 개장해 첫 달에만 98,120명의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이때 클레어는 주라기 월드의 수석 자산관리자로 정식 채용됩니다. 2009년, 로구드 재단의 벤자민 로구드가 죽은 딸을 복제해 메이지 로구드를 만들어낸 후 대외적으로는 메이지를 자신의 손녀로 알리기 시작합니다. 2012년, 주라기 월드의 흥행을 위해 새로운 공룡이 필요했던 마스라니 이사진의 요구에 따라 헨리 우박사와 인젠 과학자들이 하이브리드 종인 인도미누스 렉스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2013년, 해군에서 전역한 오웬 그레디가 인젠 보안부에 들어가고 이슬라 누블라 섬에서 벨로시랩터의 조련을 맡게 됩니다. 2015년 1월, 마스라니 글로벌의 사이먼 마스라니 회장이 자회사인 인젠에 향후 3년 동안 2억 2,5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이 투자금의 대부분은 인젠의 보안 운영 부서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란 사실을 발표합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인젠의 과학자들이 세상에 없던 하이브리드 종인 인도미누스 렉스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던 사실을 공개했죠. 2015년 12월, 공원 운영진의 순간적인 방심으로 인도미누스 렉스가 울타리 밖으로 도망가게 되면서 다른 공룡들까지 연쇄적으로 우리에서 빠져나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로 인해 공원 임직원들과 방문객들이 죽거나 다치는 참사가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사이먼 마스라니 회장이 사망했으며 인도미누스 렉스는 모사사우루스에게 잡아먹히게 됩니다. 참사 이후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마스라니 글로벌 CEO 리차드 위즈너는 참사 피해자 및 유가족들에게 8억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지불하겠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2016년 3월, 주라기 월드 참사와 관련해서 미국 의회는 헨리 우박사와 그의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한 생명윤리 위반 및 마스라니 글로벌의 유전자 보호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에 주라기 월드 사업부를 정리한 마스라니 글로벌은 향후 공룡 관련 모든 이슈에서 손을 떼겠다는 결정을 공표합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헬리오가 인제넷의 입지를 잃자 로그드 재단의 경영을 맡고 있던 일라이 밀스가 그를 로그드 재단으로 영입하는데요. 이때부터 헬리오는 로그드 저택의 지하 연구시설에서 인제넷에서 밀려난 연구진들과 함께 연구팀을 꾸리기 시작합니다. 2016년 6월 일라이 밀스의 지시로 이슬라누블라 바다에 가라앉아 있던 죽은 인도미누스 렉스의 표본 회수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때 확보한 인도미누스 렉스의 DNA를 바탕으로 헨리 우가 지휘하는 로그드 재단 연구팀은 군사용 병기, 인도랩터의 프로토타입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2017년 3월, 이슬라누블라 섬의 15 화산이 분화할 가능성이 생기자 클레어가 화산재해로부터 공룡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 DPG를 설립합니다. 2018년, 로그드 재단이 공룡 보호의 명목으로 구조팀을 꾸리게 되면서 팀에 합류한 클레어와 오웬이 이슬라 누블라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한 직후 15 화산이 폭발하면서 이슬라 누블라 섬은 초토화가 되었고 대피 과정에서 클레어와 오웬은 구조팀 멤버들이 사실은 일라이 밀스가 보낸 용병들이었고 그들의 진짜 목적은 구조된 공룡을 경매로 팔아 큰 돈을 챙기려 했음을 알게 되죠. 비슷한 시기 돈벌이에 미친 일라이 밀스의 실체를 알게 된 벤자민 로그드가 뒤늦게 그를 해임하려 했지만 환자였던 그를 밀스가 살해해버리면서 벤자민 로그드는 자연사한 것처럼 꾸며졌고 일라이 밀스는 로그드 재단의 이사장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마침내 로그드 저택 지하 연구시설에서 경매가 강행되던 중 인도랩터가 탈출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이때 경매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 다수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하지만 오웬의 기지 덕분에 인도랩터를 죽이는 데는 성공합니다. 한편 할아버지였던 벤자민 로그드가 생물학적으로는 자신의 아버지였던 사실을 알게 된 메이지 로그드는 자신처럼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공룡들에게 감정이입을 하게 되고 결국 그들 모두를 풀어주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라이 밀스는 티렉스에게 잡아먹혀 사망하고 로그드 저택에서 풀려난 공룡들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로부터 전 세계로 흩어져 인간의 영역을 침범하기 시작합니다. 2019년 인간과 공룡의 공존을 촉진하기 위해 비영리 조직 선사시대 야생동물관리국 DPW가 결성되어 전 세계로부터 제보받은 공룡 발견 소식을 공유하는 다이노 트래커 운영이 시작됩니다. 영화 주라기 월드 도미니언은 인젠과 마스라니 글로벌 그리고 로그드 재단이 공룡 사업에서 물러난 상황에서 인젠의 경쟁사로 주라기 공원 1편에 등장했던 바이오신을 중심으로 전개되는데요. 함께 존재할 수 없는 최상위 포식자를 만들어낸 인간의 욕심이 어떻게 인간 세상을 멸망으로 이끌었는지 보여줄 30년 된 레전드 프랜차이즈 시리즈의 압도적인 피날레 주라기 월드 도미니언의 개봉일은 2022년 6월 1일입니다.